control, a body or soul. Don't move too fast, we'll just take it slow. Don't get ahead, just jump into it. Y'all hear about it, the P's will do it. Get started, get stupid. Don't worry about it, people will walk you through it. Step by step like an infant new kid. Inch by inch with a new solution. Transmit hits with no delusion. The feeling's irresistible and that's how we move it. Everybody, everybody, let's get into it. Get stupid. 집에 끈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 이렇게 끈이 있으니까. 이거 허리인 거죠? 네, 허리가 배꼽. 배꼽 어디 있으세요? 배꼽 위 부분이 허리라고 제일 가늘한 분. 가늘한 부분. 네. 거기를 이렇게 묶으시고요. 배꼽 살짝 위 부분. 네, 묶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 양쪽으로 이렇게 무슨 이 줄자가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네. 이 줄자를 또 하나 큰 줄자로 재는 겁니다. 여기서 4 정도 내려가는 거죠. 4가 내려가는 데가 골반입니다. 그래서 아, 가장 날씬한 그 얇은 부분에서 4인치 정도. 4인치요. 네. 4cm가. 거기가 골반이로군요. 그 4인치에서 쟀을 때 지금 보시면 37 정도가 나와요. 이 4인치로 내려가서 한 번 더 재볼게요. 그럼 밑에 살을 더 재는 겁니다. 팔이죠? 팔이가. 깊게 살리는 청바지 입기. 허리 사이즈는 딱 맞게 입되 골반과 힙 사이즈를 알고 체형별 청바지를 선택한다. 이분처럼 4인치 차이가 나면 데미 체형을, 힙이 작은 여성은 슬라이트, 힙이 큰 여성은 볼드 체형을 추천한다. 그 허리가 제가 봤을 땐 28이면 되는 거죠. 정말요? 더요? 네. 28인치요? 네, 28인 겁니다. 둘 33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죄송해요? 그동안 여기에 맞춰서 입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면 다시 허리가 커지고 여기 또 끼고. 네, 이거를 같이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입고 오시고. 자. 이거를 입으시고 이걸 입으세요. 세 분 갈아입어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날씬하신 분이 웬 말입니까 그게? 그렇죠? 자 뒤태 잠깐만 보여주세요.